자, 4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익가액은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이죠. 자, 요 값에서 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환원 이율이 높으면 수익가액은 낮아요. 반대로 환원 이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아요. 그래서 수익가액과 환원 이율은 서로 역관계에 있어요. 역관계.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은 우리가 환원 이율 관련해서 구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자,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 자, 이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죠. 시장 추출법을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시장 접근법.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가장 최근의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접근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시장 접근법으로 환원 이율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환원 이율은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조성법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죠. 자, 요소 구성법에 의한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 이율은 뭐죠? 순수 이율은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인데 우리 적산법에서 배우는 기대이율이 아니죠. 기대이율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대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대이율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이때 또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하죠.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하고 이때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기대이율이 아니라 순수이율. 4번 환원이율은 할인율과 같은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환원이율 구조. 환원이율의 여러분 구조를 우리가 배웠을 때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에 뭐를 대준 개념? 자본 회수율을 대준 개념. 이때 자본 수익률은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의 개념이고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의 개념. 그러니까 할인율을 의미한다 하면 안 되고 할인율에 뭐를 대줘야 돼요? 자본 회수율을 더한 게 환원 이율.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환원 이율은 자, 환원 이율은 자, 요 수식에서 환원 이율은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게 한 일이죠. 그래서 뭐죠? 총수익이 아니라 순수익, 순수익. 그럼 부동산 가액이 10억인데 순수익 1억이면 얼마? 10억에 1억이면 10%죠. 그래서 이 환원 이율은 부동산에 뭐를 나타내죠?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환원 이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보기 자료를 이용해서 환원 이율을 구한대. 그 총 투자한 금액 얼마죠? 자, 부동산 가액은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 2억 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뭘 구해야 돼? 그게 순 영업소득을 구해야겠죠. 자, 가능 총소득 얼마? 자, 지금 문제에서 가능 총소득은 우리가 1950만 원. 자, 가능 총소득 1950만 원. 자, 공실 5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기타 소득 100만 원을 더해 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얼마죠? 2천만 원. 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2천만 원에 몇 프로? 40%, 0.4 해줬더니 우리는 8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순영업소득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순 영업소득, 순수익은 1200만 원이죠. 그래서 몇 프로? 6%가 구하고자 하는 답. 6%.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6번.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 1번이 답인데,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오늘 배우셨던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은 투자 결합법이 있죠. 자, 투자 결합법도 두 가지.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고,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계량 발전시켜서 나타난 엘우드법. 엘우드법을 아까 저당 지분 환원법, 다른 말로. 그리고 부채 감당법 또는 개 텔법인데, 이것은 누구 입장에서? 자,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이 누구? 부채 감당법.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46번에.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자본 환원 이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조성법은 요거죠. 조성법. 자,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하고, 이 개별적인 위험에 따른 할증률을 이렇게 더해감으로써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조성법. 1번 조성법 개념이고요. 또 이 위험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간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또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2번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에 거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직접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뭐죠? 복합 부동산.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 서로 다르며 있다. 여기 포인트죠.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원율은 종합 환원인데 분리합니다.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합니다.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토지 환원율,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건물 환원율인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분리가 돼요. 왼쪽 토지, 오른쪽 건물 분리됐죠? 자, 이때 여기 가중치를 곱했는데 가중치가 뭐죠? 가중치는 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 또 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여기는 뭐죠?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우리가 비율. 가중치를 곱하면은 여기 토지 건물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자, 4번. 엘우드법이죠. 엘우드법은 뭐를 하죠? 우리는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닌 뭐를 강조?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닌 지분 수익률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엘우드법은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뭘로 본다? 세 가지로 봐요. 우선은 세 가지가 부동산을 아까 뭐라고 했죠? 저당 지분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기 때문에 이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과 지출, 그리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매 기간 상환하면은 기간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지분 형성분, 또 기간말 처분했을 때 부동산 가치가 취득시에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의 뭐죠?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엘우드법. 자, 엘우드법. 아까 엘우드법은 부동산 가치, 아까 앞 시간에 풀었을 때 부동산 가치는 무슨 가치?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로 구하는데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은 세전입니다. 세금,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5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동일하다는데 미출 서로 다르다는데 착안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뭘로? 지분 환원율. 그리고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이라고 해요. 이때 이 지분 환원율은 자기 자본 환원율이고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율인데 또 여기에 가중치를 곱하는데 가중치는 이거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왼쪽은 내 돈에 대한 대가,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저당 비율이 바로 대부 비율인 LTV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저당 환원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차주 디나자는 저당 상수고 지분 환원율로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죠. 5번 정답입니다.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환원율이 10%, 건물 환원율은 몇 프로? 15%. 자, 여기 토지 환원율은 10%, 건물 환원율은 몇 프로? 15% 주어졌어요. 이게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는 토지가 얼마? 전체 100%에서 토지가 몇 프로를 차지? 60%. 또 전체의 100%에서 건물 가격 몇 프로 차지한다? 40% 차지한다. 가중치고 뺐어. 그럼 여기 몇 프로? 6%. 이것도 몇 프로? 6%. 6% 6%도 해주니까 12%. 이게 49번 문제.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서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인데, 자, 50번 문제를 봤더니 유효 총소득 얼마? 자, 유효 총소득 3,800만 원에서 영업 경비 800만 원을 뺐더니 순 영업 소득은 얼마죠? 3,00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순 영업 소득 나왔는데 이제 환원율과 한데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나오는 거 보니까 뭐를 구하라?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환원율 구한다. 자, 토지 환원율 몇 프로죠? 5%. 자, 토지 환원율은 5%. 건물 환원율은 몇 프로? 10%. 그런데 토지 가격 구성비는 전체 100%에서 토지 가액은 얼마?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100%에서 건물 가액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여기 얼마죠? 2%. 여기 몇 프로? 6%. 2%, 6% 돼줬더니 몇 프로다? 8%. 자, 그래서 수익 가액은 순 영업소득 3천만 원을 환원율로 나누는데 환원율 몇 프로? 8%. 0.08.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8분의 얼마? 30억 원. 30억 원을 8로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3억 7,500만 원. 2번 정답. 3억 7,500만 원. 자, 5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투자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종합환원율을 구하는데,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해서 환원율 구하죠. 얼마?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의 환원율 표에서, 자, 지분 환원율이죠. 자기자본 환원율 몇? 15%. 자, 거기 두 번째 칸 자기자본 맨 끝에 환원율 15%. 자, 주어졌고, 네. 1번 저당 있죠. 자, 1번 저당 주택도시기금 대출 봤을 때 환원율 몇 프로? 타인자본 환원율 10%. 자, 2번 저당 국민은행 대출 봤을 때 환원율 몇 프로? 12%. 되겠죠. 1번 저당은 주택도시기금, 2번 저당은 국민은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 얼마? 전체 100%가 얼마다? 10억이야. 그럼 투자금액 5억, 3억, 2억 합치는 거 얼마? 10억. 자, 전체, 여러분 가중치죠? 전체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내 돈, 자기 자본 얼마? 5억이 차지한다. 이게 바로 지분 비율. 지분 비율. 그리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우리가 1번 저당 얼마? 3억 원. 1번 저당에 있어서의 비율. 2번 저당은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얼마? 대출 얼마 해줬다? 2억. 여러분, 주택도시기금에서 3억 대출 받았고, 국민은행에서 2억 대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얼마죠? 요거 2분의 1이니까 7.5%에다가 3%에다가 요거 얼마? 10분의 23까지 2.5%.
4% 다 더해줬더니 12.9%가 구하고자 한다. 12.9%. 여기 제일 빨리 구하는 방. 자, 부채. 자, 부채 감당법에 있어서 환원율. 자, 부채 감당법에서의 환원율은 뭐에 근거한다?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부채 감당률인데, 요, 부채 감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의 근거에서 구해요. 여기다가 대부 비율에다가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했어요. 문제점은 지나치게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왜? 투자 주체는 누구? 여러분인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입니다. 자, 얼마죠? 52번 문제를 봤더니, 자, 52번 문제, 부채 감당률은 얼마?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3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 1,500만 원의 몇 배가 되느냐. 이게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대부비율은 전체 100%에서 저당, 타인자본 저당 몇 프로? 40%가 차지하고 있고, 저당 상수 얼마? 0.177 저당 상수. 그럼 이게 2조. 2 곱하기 0.4. 이건 0.8이죠? 0.8에 0.177 곱했더니 0.1416이 나오죠. 이게 퍼센트로 갈리니까 100을 곱해주면 14.16%이지. 3번 정답.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요 수식은 또 작년에도 또 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수식. 투자론과 연결시킵니다. 자, 수익 환원 방법. 자, 자본 회수의 논리죠. 항상 이 투자한 자본인데 미리 부동산 감가 상각에 따라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했는데 이 수익 환원 방법에서는 직접 환원법, 직접법. 여기는 뭐 토지에 적용하고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수익도 유한한 자산에 적용하죠. 직선법, 아까 직선법 뭐 건물, 기계 등에 적용하죠. 자, 그리고 연금법. 여러분, 상각금액을 재투자해서 수익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연금법. 상각금액을 재투자해도 수익을 연장시킬 수 없는 광산, 광업권 채석증에 적용하는 상환기입법. 네 가지가 있어요. 뭐 관련 없는 거 뭐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배분법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나지와 건부지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뭐 다른 것은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 넘어가서 359페이지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감가 수정에 사용하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꼭 기억해 두시고,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그러면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할 사항. 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 의의가 나와 있죠, 3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하죠. 그래서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가 문제다? 우리 과도한 호황 불황기에는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거래 사례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 자료로 선택하기는 곤란하다. 4번 정답. 유용하다니까 틀렸죠? 감정평가업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유가증권, 뭐 주식 같은 거. 현장 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지.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 출제되는 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조문과 물건별 평가 이쪽에서 요즘 계속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틀리면 안 돼요. 최근에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15조. 자, 15조 1항에 나오는 건물은 원가법. 자, 건물은 뭐를 적용? 원가법을 적용한다. 여러분,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닙니다.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 예, 15조 1항이죠. 제 15조 1항에 나오는 건물. 2번, 제 17조입니다. 자, 17조. 17조는 살림의 평가인데, 여기는 조문 두 개가 있죠. 지금 나온 게 1항입니다. 자, 살림의 감정 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님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번 정답. 그 1항이죠. 그게 17조 1항입니다. 3번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 신항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특성 이용권,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뭐가 나오죠?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23조 3항에 나오는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을 또 평가를 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 자, 24조 3항에 기업 가치 평가도 수익환원법. 제 24조 2항 비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채권도 수익환원법. 다 수익환원법. 자, 4번 과수원.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이건 수익환원법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다. 뭐죠?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 여러분 수익환원법을 많이 내거든요. 왜? 과일 생산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제 18조. 자, 임대료. 자, 임대료는 제 22조. 자, 우리는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자, 60번으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뭐를? 우리는 시장가치, 적정가격이 아니죠. 자, 제5조 1항이죠. 제5조 1항에 시장가치를 기준.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 니은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니은 맞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 작년에 출제했었죠. 제2조, 제2호에 나오죠. 자, 네 번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제7조 2항 일괄평가입니다. 자, 5번, 미음 틀렸죠.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니을 세 가지가 맞네요. 3번 정답. 61번, 주된 감정평가 방법 연결 틀린 거 1번이 정답인데, 1번 건물은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 자, 주의할 게 또 여기 자동차.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 제20조 1항, 예, 자동차. 그리고 제20조 2항의 건설, 기계, 3항의 선박, 4항의 항공기, 전부 뭐다? 원가법. 자, 제21조, 21조의 동산, 거래 사례 비교법. 자, 6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4조 1항 맞고,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는 원가법. 2번 정답. 자, 3번은 제16조입니다. 제16조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시험에 원가법으로 많이 내죠.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4번은 제25조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밑줄은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질문에서 말을 바꿉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5번.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자, 밑줄은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적용해야 된다. 그건 요거. 여러분, 그 5번 지문은요, 요거. 17조 2항. 5번 지문은 제17조 2항입니다. 자, 63번. 틀린 거.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고, 2번은 아까 설명했죠.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임대료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 3번 정답.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 자동차는 뭐죠? 거래사례비교법, 선박항공기는 원가법. 다릅니다. 자, 64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시장가치 기준 원칙은 제5조, 현황 기준 원칙은 제6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제7조, 3방식은 제11조, 관련 없는 거 5번, 최유효용은 지금 규칙에 없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5번 이런 거 개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3방식 7방법의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4번이 틀렸죠. 자, 4번에 보시면은 여러분 적산법은 어떻게 배우셨죠?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 이율을 곱하여 상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사정 보정 등을 가해가해라.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상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적산법이죠.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개념은 하여튼 정확하게. 자, 6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뭐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제 9조 2항에 나오죠. 1번 틀렸고, 2번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 제2조 제13호에 나오죠. 자, 적산법이란 여러분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원가법 개념. 그리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뭐죠? 수익환원법. 자, 5번은 정답이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시산 가액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서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 3면 등가성 이론이 성립을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의 가치가 않죠. 그래서 시상 가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시상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시상 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해 산출된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만 하니까 그게 틀려.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죠? 산술평균한 가격이 아니라 시상가액의 조정 방법은 어떻게 우리는 대상 물건의 특성, 용도, 감정평가의 목적, 조건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가중치로 부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조정을 해요. 가중치로 우리는 가중치를 설정해서 가중치로 평균, 가중평균을 구해서 조정하는 방법이고 또 가장 대상 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적용해서 나머지 방식과 뭐 한다? 나머지 방식으로 구한 것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산술평균한 가격이 아닙니다. 개론과 민법 대해서 이로 나누면요, 이게 산술평균. 근데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시산 가액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정답.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 뭐죠?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은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죠? 뭐죠?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입니다. 틀린 지문이고. 시산가액 조정에 사용된 자료는 세 가지 있어요.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인데 거래사례, 수익사례, 임대사례 이런 것은 무슨 사례? 사례자료. 사례자료고 요인자료는 뭐죠? 뭐 인구 편람 이런 거고 그리고 확인자료는 토지대장부, 등기부 등본 이런 것은 확인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나머지는 한번 쉬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 요거 어렵지 않거든요. 올해 물건별 평가하고 규칙 섞어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건 쉬운 문제입니다. 그건 맞춰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즘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요것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보면요 그 얘기를 하는데 투자 어렵다 포기 금융 포기 평가 포기 그 뭐 점수를 어디서 맞으려고 하는지 몰라. 포기하더라도 쉬운 건 맞춰야지. 예? 쉬운 건 맞춰야지. 예? 그래서 다 포기하신 분 많아. 민법 70에밖에 다 많대.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민법 70만 공부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많이 해야 돼요. 예? 예? 개론 70점 하는 게 더 쉽지. 개론 70점 하는 게 더 쉬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남는데, 자, 공부하다가 이제 오늘 종강을 하고 이제 9월달 가서 저 풀다가 이제 모의고사 보는데 왜 점수 안 나오냐. 그건 본인이 문제 푸는 방법에 뭐 문제 있어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푸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중에 9월달 가서. 모의고사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한 6번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9월달 10월에 푸는 모의고사 또 우리 2번 매월 치는 모의고사에서 한 6번 정도 남았으니까 그걸 풀 때 한번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예? 그래서 개론은 올해 시험에 30분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때 무조건 30분에 끊어야 돼. 계산 문제 빼고 민법 60분 잡아야 돼요. 합쳐서 몇 분? 90분. 그래야 합격에 가깝고 고득점으로 합격. 야, 민법 40분에 못 풀어요. 출제위원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하면 확인합니다. 인쇄 들어가기 전에 뭐 1번부터 40번 읽어보잖아요. 쭉 읽는데 여러분 방송국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 톤으로 그 속도를 한번 쭉 눈으로 봅니다. 오타 잡고 정답이 OX 맞는지 한번 쭉 보는데 40분인데 40분 걸려요. 그럼 여러분은 읽고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60분 가야지. 그리고 뭐다? 두 번 볼 시간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이 읽다 잊어버리잖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돼. 예? 시험 문제 풀 때 보면요. 옳은 걸 찾으라 하는데 또 틀린 것 같아서 막 찾고 있고. 예? 그래서 그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여러분요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집니다. 실수로. 자 그래서 이제 잘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 40분 정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